명이자설, 소순. 이 명이자설이라는 것은요, 두 자식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름에 대한 풀이를 쓴 글입니다. 윤보 계진이 계유 직코 거로되, 윤과 복과 계와 진이 다 술에 있어서 직책이 있지만, 이 식은 독, 약, 무소비자라. 식이라는 것은, 식은, 독, 약, 무소비. 홀로 하는 바가 없는 것 같은 것이다. 이 식이라는 것은 술의 앞에 이렇게 가로로 걸쳐져 있는 나무인데요. 그거를 집고 서기도 하지요. 수연이나 거식즉 오 미견 기위 완거 야로니 그러나 식을 버린다면 식이 없다면 그 완전한 수레가 된다는 것을 볼수 없으니 식호와 오구 여지 불위식이야 하노라. 식아, 나는 네가 밖으로 소식을 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는구나. 천하 직어 막불 유철 이로되 세상의 모든 수레가 막불 유철, 철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으되. 다시 말하면, 철자는 수레 바퀴 철자거든요. 수레 바퀴를 따르지 않음이 없으나. 다 수레 바퀴대로 따라가지만, 이언 거지공의 그 수레의 공로를 말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철불연이라. 그 철은 끼지 못한다 이거죠. 그 공을 따질 때는 철은 거기에 들먹이지 않는다. 수연이나 거, 봉, 마패라도 그러나 수레가 엎어지고 마패, 그 수레를 끌고 가는 말이 죽는다 하더라도 이환 불급 철 하나니 그 근심은 철에까지 미치지는 못하나니. 시 절자는 화복지 간이니 이 철이라는 것은 화복의 사이에 있으니 철호와 오지 면이로라. 철아, 나는 네가 그런 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겠노라.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윤보 계진이 계유 직코 거루되 이식은 독약 무소비자라 수연이나 거식즉 오미견 기위 완거 야루니 시코와 오구 여지 불위식 야하누람 천하지거의 막불 유철이루되 이언 거지공의 철불연이라 수연이나 거봉마패라도 이환 불급철 하나니 시철자는 화복지간이니 철호와 오지면으로다.